어떤 성적이긴 합니다만 네. 앰비션. 앰비션이라는 또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그렇죠. 아쉬운 어떤 기록이기도 합니다. 잭슨은 언제나 6레벨 구간까지 너무 힘들어서 픽을 안 하는 거지. 6레벨만 넘어가면은 충분히 하드킬 괜찮은 편이고요. 자 이거 어차피 근처에 있습니다. 운명 없고요. 아 여기서 운명이 그렇구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타이밍을 역으로 활용해보려고 했었는데 전부 이제 거의 뭐 서로 관심 없는 싸움 네 이라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우위는 자크에게 있고요. 네 자크가 이제 어느정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자크 입장에서도 혼자 잭스킬은 안됩니다. 그래도 대놓고 싸우면 잭스가 이기거든요. 갈가먹어야죠 자크는. 자 소환상태 다시 한번 차려요. 아 고침이 나왔어요. 요도리가 어? 잭스 쪽 갑니다 티페. 자 카저스가 미아코를 했고 네 걸어가죠 이거 지금 운명 없으니까. 근데 아 도약 공격을 살 것 같거든요. 살죠. 야 감 좋아요 미아콜. 자 탑 탑쪽에 써주는 거죠. 아 나왔어요. 아, 이제 자 이런 포탑이 무너지거든요. 그 동시에 미드도 지금 밀립니다 카스 때문에. 그러면 보시라도 확실히 밀어야 될 텐데. 특히 리치베인이니까. 2차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바텀은 밀 수 있겠죠. 근데 미드와 탑이 탑 2차 혹은 네. 미드 둘 중에 하나. 소드 이득입니다. 선택해라. 바텀은 밀었습니다만. 어 물렸어요? 무료감을 받았고 헤일? 헤일까지! 아 이거 약간 사인이 안 맞았네요. 이거 막을 수 있겠네요. 미드는 지금 체력이 어느정도인지 파괴됐어요. 소드 이득이죠 이러면은. 왜냐 소드, 네. 미드가 특패거든요. 특패가 로밍 다니기 조금 부담스러운 그쵸? 상황까지 지금 맞이했습니다. 네. 본진이 앞에 있어야지 다른 어디를 가도 기름값이 적게 들죠. 지금은 특패가 나가서 파밍하는 것 자체에도 제약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자크는 태양불꽃 망토까지 완성. 케이틀린은 BF 대검. 어쨌든 아까 탑에서의 손해 그 이후에는 힐이 안 나오면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잭슨은 광희의 검까지 또 막아주네요. 아 이걸 못 미네요. 이거까지 밀었더라면 좀 이게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포탑은 하나 앞서 나가고 있는 낮은 소드. 주조권 싸우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저 타워를 언제 다시 때릴 수 있을지는 분명하고요. 할 수가 없죠. 네. 핑크와드 꽂고 갑니다. 카서스 쓸데없이 큰 지팡이. 3일치 나왔어요. 제트 3일치 완성. 빨리 나왔죠. 네? 20분 커트 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 라인 수합까지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네. 감안한다면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3일치가 나와줬어요. 저게 이제 망했다 흥했다의 차이를 20분 전으로 따지거든요. 아 30분이 아니었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드립은 안 망했네요. 네. 20분 전에 나온다는 게 저는 익숙 전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아, 도착했어. 아, 아, 이건 또. 근데 이거 제스야 3일차라서. 그나마 저 덫을 안 밟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베인 계속 크고 있거든요. 베인이 지금 별다른 어떤 그 제약을 받지 않았죠 한 번도. 그 차이에요. KT는 1대1로 푸시를 할 수 없는 챔피언이고요. 베인은 이제 됩니다. 잡을 수 있다면! 맞아. 잡을 수 있다면! 아니 녹았죠. 이건 깔끔하게 잡았어요. 이건 녹았죠 완전히.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드래곤 파이트나 미드를 역으로 미는 것까지 이어져야 블레이즈 입장에선 베스트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바텀을 베인이 밀었고 이거 무조건 밀어야 돼요. 아 밀 수 있어요. 밀어야죠. 아 이거 정말 훌륭한 한 방이었습니다. 따라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지금. 아, 와드를 꼼꼼히 설치해주고 있는 손으로 이제. 입장아. 캡틴잭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아슬아슬하게 합니다 선수 게임. 베인은 유령무이 나왔고요. 나왔어요. 지금 베인과 잭스, 카우스 전부 다 화력이 잘 나온 타이밍이에요. 화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셋 다. 베인 CS가 거의 분당 10개 정도 돼요. 지금 20분에 195개니까. 자 막으러 가죠. 진흥국 지원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쏘 15레벨이네요. 자 진흥국 지원만 있으면 싸워볼만 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고치 캡틴잭이에요. 베인! 아, 베인 뭘로 막나요. 잭스 잘 봤어! 자크가 베인 잘 봤어요! 플레이밍! 좋습니다! 아, 근데 잭스가! 잭스 문제는 잭스! 잭스가 3대1에서 3대1! 잭스가 3대1을 했어요! 대주 몸대주 그렇죠? 아...
보고 예. 그나마 플레임 선수가 네 살인 쳐 나가는 걸 베인을 잘 마크해주면서 최악의 한타는 면했습니다. 서로 둘씩 전사를 했고 드래곤은 그래도 가져갔기 때문에 네. 글로벌 골드 차 2,000 골드까지 줄였어요. 탑라인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잃어버린 CS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 때도 보였다시피 베인을 마크하면 잭스가 날뛰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구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에 카우스가 늦게 왔어요. 그렇죠. 없는 한타였어요. 지는 것만 쓰는 한타였어요. 네 카우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CJ 엔티스 블레이즈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한타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크가 정말 큰일 했어요. 여기서 갑자기 베인쪽으로 넘어서 네, 진짜 네. 큰일 했는데 동시에 위력수 잭스가 3대1을 하고 여기도 잭스가 큰일을 했고요. 네. 자, 피한 걸 넘어가서 제 드래곤을 가져간 쪽을 플레이즈입니다. 일단 골드는 많이 따라왔어요. 카스가 방금 또 성장하면서 이제 16이 되고 오는 걸 끊겠다. 안쪽으로 갔죠. 유저 선수도 굉장히 좋은 게 저 위치에 서 있으면 오른쪽에 오는 위치가 보이거든요. 혹시라도 뭐를 블록해서 대비해서 안전하게 잡는. 어? 근데 이거 투페가 투페 위치가 이거 고치가 이거 고치 3 고치 1 아! 이러면 헤일 데미지 설 아! 그 중에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거 헤일 맞았으면 죽었죠? 네! 뭐 좀 딜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해운대 찍을 뻔했어요. 네네네 자 대참세죠.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자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류할 수 있는 상황. 헤일이 없다는 게 아 근데 고치가 자크가 아주 잘 퍼졌어. 애매해요 네, 애매해요. 잘 퍼졌습니다. 자 한 대 두 대 네, 다음 웨이브 드라마 캡틴 잭이 플레이 마크 잘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어요. 자 바텀 좋아요. 바텀 라인 좋고요. 블레이즈 미드도 좋습니다. 헤일은 없는데 진홍곡이 돌아옵니다. 자 그래도 라바돈의 죽음 모자 완성. 트페가 뭐 힘들게 초반 넘긴 것 같아도 한 번도 죽지 않고 네. 3킬 네. 이어시로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엠비전 특유의 운영 통해서 지금 CS를 따라잡고 있어요. 조금씩 그렇죠. 30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초반에 생각해본다면 더 이상 벌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딜러인 케이틀린의 성장보다 투페가 더 중요한 게 케이틀린은 잭스 때문에 딜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투페가 쑤시고 들어와서 딜해야 되기 때문에 투페 성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탑 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블레이즈 양 팀의 1차 포탑은 모두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맥 컨트롤. 케이틀린 노리나요? 케이틀린 노리죠 메인이? 야! 진홍곡으로 집에 못 가게 해놓고! 야! 야 근데. 자 근데 이게 진홍곡이 없다는 건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블레이즈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살려서 할 수 있을만한 게 지금 미드 푸시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문제는 미드도 라인 정리에 탁월한 투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 이거는 블레이즈가 이득을 좀 봤죠? 잭스 거인의 허리띠 케이틀린도 어쨌든 무한의 대검의 열정의 검까지 완성. 케이틀린 성장이 너무 안돼있네요. 아 지금 기다리 집으로 돌아가네요. 안가요 캡틴 잭. 무섭죠? 안보여 깜깜해요 지금. 투패는 바텀 플래프시 존냐 준비하고 있는 송 선수. 맥장 같은 거 같고요. 확실히 상대가 이블린이 있다 보니까 핑화 위주로 네.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소드입니다. 어이구 형 위험하거든요. 고치 맞았어. 기대를 전사. 심지어 궁 쓰고 죽었습니다. 아니 이게 타이밍 굉장히 위험했던 게 특페가 또 바텀 쪽이어서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와드를 약간 노린 듯한 지우러 오는 네. 어 옆에서 물면 이거 보기 위한 거예요. 바로 네. 가냐? 하지 마. 자 시간 끌어야 됩니다. 아 운명 블록하죠. 저희 믿음이면 되죠. 바로 갑니다. 히틀린 쪽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 이게 자크가 자리 잡고 나머지가 버티고 있던 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주죠.
아 이거 눈 뜨고 당합니다. 미드 2차 포탑 밀리고 바로 쪽 주도권까지 한 번 더 와서 정리해주면서 자 이제 쓰레쉬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블린? 바로 물리진 않겠죠. 자 이거 낚시? 낚시예요? 흩어져서? 운명도 없고요 지금은. 그렇죠? 아 긴장됩니다. 1000골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자 예언자의 각자 먹었어요 쓰레쉬. 자, 라인 구동 비슷한 상황. 지금 특패는 어쨌든 운명이 있으니까 스플릿포시도 성장 잘하고 있거든요. KT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쵸? 이게 계속 발목 붙잡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들고 올라가 먹어야 될 텐데요. 잭스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잭스가 위쪽에 있거든요. 자크 잘 잡았어. 자크 잘 잡았어요. 고치해. 카노스가 앞전멸 하고 물론 자 카노스에서 앞전멸 하거나 앞으로 정글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잭스 야 대박. 그런데 무너질 수 있어요. 카노스 캡틴스 진짜 잘해줬죠. 카노스 살았습니다. 자 진홍 진홍 이야 트리플 킬이에요. 아쉬운 건 카노스를 일부러 안 잡는 느낌이었는데 예 잭슨장이 막타를 딱 쳤거든요. 특패가 위험한 한 판단이었는지. 와 양 팀이 한타를 정말 잘하네요. 네네. 방금은 정말 플레이에서 잘 들어갔고 다시 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거를 카소스 고통의 벽이 들어갔어요. 카소스 고통의 벽으로 오지 못하게 고추를 한번 맞고 헤일로 맞고 띄우고 고통의 벽까지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호흡을 못했어요. 잭스가 위에 있는 거 아니까 못 내려와요. 아, 골카 한번 들어갔었네요. 네 못 내려오죠 이러면은 스킬 없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이래서 한타를 대피하는가 싶었더니 여기서 더블 스턴 한번 헬리오 선수가 제대로 시선 끌어주고 캡틴지 선수 보호막과 후방으로 뒤로 빠지는 네. 모습 네. 네 요거 이 한방 하지만 여기 체력들이 트리플 킬 치우고 멘탈을 타고 가는데 주인이 없어? 진흥옥 자 카스 존여 나왔고요. 자 여전히 글로벌 골드는 1000골드 남짓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 집으로 한번 돌아가고요. 팽팽하죠 어찌됐든. 네 팽팽합니다. 안타 하연 쪽 일반적인 승 아 일방적인 승리가 없어요. 네 네 어 방금 저 CG 블레진 기분 좋았던 게 KT레이 템을 좀 나 KT레이 템이 좀 나왔어요. 킬을 먹었어요. 네 방금 한타를 기반으로 기술 좀 나옵니다 이제. 카노스는 뭐 이런 경기도 그냥 괴물이고요. 카노스의 데미지가 다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CJ 블레이즈가 그나마 카노스에게 대항이 좋은 점은 특패의 골카와 KT레이 사거리를 통해서 카노스를 카이팅하면 카노스가 못 도와서 죽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오, 야, 플레이 자 이거 이상한 말 어? 그냥 데모스야? 자 엘리스 고스피하면서 엘리스 엘리스 저 위로 빠졌어요. 문제는 아 잭스 어 잘 빠졌어 잭스 좋아요. 잭스 이블린 잡으면 잭스 아 이블린 오히려 풀렸어요. 잭스가 너무 좋아요. 잭스가 안 죽어요 지금. 깡패죠 너무 오래 안 죽어요 잭스가 지금. 잭스가 살아 돌아가요. 아니 양팀 한타 집중력이 이블린이 옆에서 들어가고 막 이런 포지셔닝을 블레이즈가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미가 타겟팅 됐었는데 나미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네. 이거 먹으면 망하죠. 바른 먹기 스페셜리스트인 잭스와 베인이 있기 때문에 네 맞지. 아 지금 뭐 부담 없죠. 정글러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와일드카드? 막타를 프레이가 먹을 수도 있죠. 와일드카드 네 아 그런게 없죠. 어 막타 먹었습니다. 어 이거 틀리죠. 아 이거 어 잡고 죽었어요. 그래도 나미 잡고 전사. 어? 아 예 나미 하나 나미 하나 잡혔습니다. 근데 또 베인이 킬 먹었습니다. 베인이 지금 훈장 CT까지 먼저 갔거든요. 데미지보다는 생존하면서 때리겠다. 네 앨리스 솔라리 나왔고요. 자크와 잭스 잭스 모랑 가는 것 같죠? 네 양팀의 탱커 라인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명확합니다. 카소스와 특패 베인과 지금 케이틀린 이런 구도인데 네 지금 베인이 케이틀린에 비해 성장을 잘했던 점 그 점 때문에 아 잭스가 모랑 가지 않고 딱 해적권까지 올려준 다음에 탱키 네. 한번 올려주네요. 슬로우만 네 확실하게 걸어주면서 물어주겠다 라는 의도. 자 위쪽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플레인 선수 일단 뒤로 빠집니다.
아 이게 자크가 진짜 네 잘 들어갔죠? 네 그럼 앰비션에서 여기서 진짜 잘했거든요. 네 도치 피하면서 아 저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진짜 잘 들어갔죠. 여기 공을 잘 써줬어요 뮤지 선수도. 나를 네. 사형 선고. 문제는 위치를 보면은 이제 배우죠. 가운데 서가지고 네.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게 딱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트패가 없으면 베인 물게 없습니다. 베인이 이블린이고 케이틀린이고 다 죽이러 가잖아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잘했죠. 몰려서 오는 바쁩니다요. 나비소드 글로벌 골드는 4천 골드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론 버프를 들고 네 진격하고 있어요. 이게 또 바론 빠른 카서스랑 잭스가 엄청 잘 봤거든요. 그렇죠. 최고봉입니다 잭스. 네 둘 다 같은 편에 있어요 지금. 잭스 거니오리티의 빌드웨어트 해적검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와드 싸움. 물론 뭐 특패가 있어도 특패 케이틀린이라 라인 정리는 빨라요. 라인이 좋아서 이거 버티면은 블레이즈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이거만 버티면 돼요. 이거 블레이즈 이기려면 자크가 한 명에 두 명 묶고 한 번에 두 명 묶어야 돼요. 베인과 카서스 혹은 카서스 플러스 잭스 이런 식으로 두 명을 묶어야지 한 명만 묶으면 답이 없거든요. 단 한 명이 비어서 그 자크를 죽입니다. 1경기 자르반에 이어서 2경기 잭스 활약해주고 있는 엑스펜션. 네, 잭스가 뭐 다른 챔피언을 다 때려 죽이는 그런 그림보다는 가운데 딱 위치해가지고 자신을 때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잘 버텨주면서 죽지도 않고. 네 말 그대로 버티기 잭스죠 지금은. 자 트패는 공허의 지팡이. 트패 템은 잘 나왔습니다. 미션 문제는 베인 카서스 잭스 케이틀린도 최후의 속삭임 빨리 나와야겠고. 아 지금 이쪽 레드 쪽 시야가 하나도 없어요. 네 잭스가 케이틀린들의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타이밍을 언제 가져올 수 있을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지금 또 반격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속삭임 안 나오면 잭스 잡긴 좀 부담이 어 괜찮았어요? 자, 와! 묶었어! 자크로도 라이브. 자 베인 잡았어요. 카스 죽고요. 잘 버팁니다. 자크. 잭스가 살아있어요 지금. 진원고. 잭스가 살아있어요. 이 문제예요. 나머지 두 명을 잡아도 한 명이 살아요. 그 한 명이 잭스라는 거죠. 저는 잭스든 베인이든 끔찍하군요. 한 명만 살아도. 다 철거자입니다. 와 진짜 멋진 이니시에이팅. 명장면이네요 정말. 진짜 멋있네요. 다시 볼까요 장면. 와 미리 움키고 네 미리 켜고 들어오기 전에 전열로 깔끔하게 와, 이야 다 걸렸어요. 다섯 명 다 걸렸어요. 말파이팅인가요 잭스가. 턴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이팀 잘 싸웠어요. 나주셔도 이 와중에 제 자신의 투패인데 투패가 돌봤어요. 투패만 죽지 않았더라면 네 투패 핵심이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잭스의 저 이니시에이팅이 없었더라면 네 좀 더 팽팽한 한타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 진짜 과감했죠. 에스펜 선수 정말 오늘 1경기 자르반도 그렇고 네. 이게 예전에 그 MLG였나요? 차이 선수가 잭스를 보여줬던 이니시와 비슷한 그림이 나왔었죠? 그림 같은 이니시. 자 글로벌 골드 아. 이제 9천 골드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네 블레이즈라는 그러니까 불을 이길 수 있게 준비해놓은 칼 오늘 두 장 다 성공입니다. 두 자루 다 아직까지는 네, 네 잭스와 자르반. 그리고 이건 일종의 좀 해법 제시가 될 수 있거든요. 자크에 대한 잭스 이런 활용. 네 자크가 지금 전세계 모든 LOL 플레이의 적이에요. 좀 말도 안 되게 한타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잭스 뭐라한 건 이거는 다른 템 올리려고 했는데 흥했으니까 뭐라가 바로 뽑은 것 같죠 그냥. 어 그냥 다 죽일 수 있네? 생각보다 네. 나를 잘 못 녹이는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워워그나 정리의 영상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다 이제 나 안 죽이네? 딜을 올려야겠다. 모랑 들고 쳐다보면 딜 못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잭스를 지금 점사하기에는 카소스, 베인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 자 베인은 최후의 속삭임까지 나왔고요. 그 효율만 놓고 봐도 잭스를 때리는 게 지금 효율이 제일 안 좋아요. 카소스나 베인도 잘 놓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둘을 보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잭스가 딜까지 나오니까 네. 베인 카소스 잡는 거는 뭐 정화나 스윈 강식 딜 뭐 이런 변수가 있다 치면 사실 베스트는 나미를 허무하게 끊고 시작하는 한타 어찌됐든 5대4로 밀어붙인 한타 그 주인공은 이제 트패가 돼야 될 거고 그걸 허용할 리가 없죠. 마크를 잘하고 했어요. 트패 마크를 트패를 지금 1대1로 찍어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경기 자르반도 그렇고요. 뭔가 스플릿 푸시를 감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 오히려 본인이
아 철거반이거든요. 또 모랑이나 좀만 미니언 때리면 금방 차고요. 탄도우브에다 오히려 스플릿 푸시를 황폐가 데미지가 포트리스라 하네요. 빨콩 데미지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또 미드 막아야 되고요. 이제 스플릿 푸시를 오히려 감행하면서 괴롭히는 쪽은 낮은 소드입니다. 이거 밀리겠는데요? 이거 어느 한쪽이든 밀리죠? 바텀도 곧 이제 밀리거든요? 투패가 바텀 보러 가는데 투패가 지금 라인 클리어 제일 중요한 핵심 챔피언이거든요? 자리를 비우면 이게 미니언 정리가 안 돼요! 선고! 야 밀어놓고 저 베인 어차피 치료 금방 찹니다. 어? 자 그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 챔피언 딱히 물만 챔피언 없고요. 이분이 라인 들어왔습니다. 잭스가 잭스가 지금 투패를 아 블루 카드 일단 잭스 잡고 시작했어요. 아 근데 저 투패 못 싸워요. 저 투패 못 싸웁니다. 베인 난리 났습니다. 아 넘어와서 투패 어차피 죽으니까 투패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없는 싸움이에요. 투패는 체력을 채웁니다 지금 지동 때문에. 좋은 판단이야. 근데 저 지동곡이 아 더블킬이네요. 투패 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쪽은 두 명. 근데 어쨌든 네.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엠비전 선수가 정말 좋은 판단한 거죠. 자금 패시브로 사나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엠비전 선수가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운명으로 울려가서 책을 채워야겠다. 순간 빛을 반 정말 좋은 판단이었죠. 그렇죠. 센스. 어쨌든 네. 잭스를 먼저 잡아낸 것이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래 잭스가 특별히 바꾼 건데 특별히 살아난 거죠. 네. 우리 먹죠 이거. 아 이거 베인이 너무 세요. 운명 없어요. 어? 늦을 것 같아?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거든요? 눈치채도 이거는 지금 네, 앨리스 마나 어? 때문에 어, 빼죠, 네. 빼죠 빼죠 빼야죠. 어. 여기서 만약에 베인 전사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지능곡 없는 타이밍에 말만 대로 지금 베인 끊기면 전설의 시작이죠. 베인이 아까 이제 전멸이 빠진 타이밍이니까는 살인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안타 일단은 앨리스를 한번 끊게 만들어보고 세시간 잡아주고 아 잘 물었네 여기서 사용 선고를 여기서 자기 죽을 거 알고 투패가 도와를 한 거였는데 여기서 엠비전 선수가 기가 막혔겠죠? 네 운명 키로 집으로 갔어요. 와 어차피 죽거든요. 네 최소한 내가 살면은 그 추가 손을 안 본다 이런 생각 어차피 간 거였거든요. 베스트 판단이었죠 진짜. 와. 어쨌든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레이즈.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아 지금 엠비전 투패 템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바텀 쪽 스피시 이거 먹고 집 가면은 조냐 나오지 않을 아 근데 시간이 아, 없어요. 이거 운명 빠진 거라서 가는데 이거 잭스 베인이나 잭스 베인 순식간입니다. 5스까지 어 이거 금방 먹어요. 자 지금 진홍국이 아슬아슬하게 없거든요. 이 타이밍이 먹었어요, 아니라면 먹었어요. 자 근데 지금 한타 아니면은 김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 없는데 아 바론 버프 무섭죠. 바론을 딱 먹기 직전에 도착했더라면 네 진홍국 이제 돌아오거든요 다시. 이런 결과적입니다. 바텀의 운명을 쓴 게 판단 미스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운명으로 보고 바로 못가 바톤가 이거였을 텐데 네, 소드가 그걸 읽었죠 또. 어 바톤가네? 그럼 우리 바론. 네. 그러니까 아까 엠비전 선수가 블러핑한 거였는데 거기 안 낚였어요. 소드가 그런 엠비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들어갑니까? 바텀 밀려요. 네. 바텀 밀려요. 타워 없이는 막기 힘들 텐데요. 바텀도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심으로 체력 깎아놓고요. 치가 맞아주고 아 이거 포탑 밀렸어요. 바텀 밀리고 있어요. 억제기 투억제기입니다 이러면. 바텀 가면은 미드나 네 일단 블루를 뺏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낮은 소드. 어느새 그리고 차이가 안골드까지 벌어졌죠. 지금 카오스는 거의 풀템이죠. 상대 미드끼리는 거의 풀템이 됐네요. 이제 미드뿐입니다. 야 그나마 다행인건 투패가 라인 클리어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벌린이 죽음 불꽃 써야기까지 활용을 하면서 뭔가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자 바텀에 타워 없거든요. 바텀에 타워 없습니다. 여기 무혈 입성 아 그냥 주네요. 아 추억제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게 사이드라인이나 또 이게 라인이 막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왔다갔다 네. 그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아 이건 좋아. 이야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방금도 누가 봐도 자꾸 들어갈 만한 사이즈였는데 못 들어간 건 탄차와 라인 관리 때문에 자신감이 없죠. 확신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네 가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힘에서 밀린다.
망고들 차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블레이즈 위기입니다. 소드 입장에서 미드 압박하다가 그냥 대치만 해도 이득 보는 구도거든요. 발언도 있고요. 라인 클리어는 확실히 좋아요. 이게. 근데 저 라인 클리어 좋은 트패가 딴 라인 가는 순간 뚫리는 거죠. 그게 탑 혹은 네. 바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드 입장에서 네. 이걸 뚫을 필요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얼굴만 마주 보고 있으면 됩니다. 투패 여기 묶어놓기만 해도 다른 라인 정리하는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반대로 투패가 빠지면은 밀면 그만이고요. 어 슈퍼 미니언. 어 이제 카드 진짜 아파요. 템이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프죠. 자 슬슬 다른 라인 케어하러 갑니다. 오 네 그러면 구멍이 계속 생겨요. 아 야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냥 시간 끌면 이득인데 무리할 이유가 없죠. 다음에 이럴 때 자크체로 거진 반 뺐어요. 탑 쭉쭉 밀리고요. 투피가 탑으로 가는 순간 밀립니다. 이거 그냥 밀리는데요. 아 이런 사먹체기까지 갑니다. 이제는 작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자크 레드버그 공을 못 썼어요. 공을 못 썼어요. 자크가 이블린 암살 실패. 아 잭스가 앞에 라인 막아주고요. 아 잭스가 투패 막고 카더스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그림이네요. 죽었어요 잭스에게. 3억제기 소드 블레이즈를 상대로 1-2경기 네 전략 정말 잘 준비해왔습니다. 불은 야. 칼을 더 강하게 할 뿐 칼이 이긴다는 거죠. 데미지 마무리. 와 잭스와 자라만 카드 이게 마지막까지 숨김픽 이유가 있었네요. 경기가 마무리되는 그림입니다. 네 지지 나비소드가 CS 플레이즈를 2-0으로 잡아내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너무 멋진 경기였고 경기 내적인 요소를 논하기 전에 강승현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드가 블레이즈를 기다리며 준비한 회심의 카드 두 장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라인 자르반 네 좀 의문이었잖아요. 탑에 숨길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잭스가 딱 나오고 1-2경기 네. 이 경기도 정말 미드가 상대가 미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탑을 숨기면서 네. 잭스라는 카드를 떡하니 꺼내든 낮은 소드의 전략적인 면이 정말 빛났던 네. 이번 8강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개인의 컨디션도 대단히 좋아 보인다는 것. 이번 그렇죠. 시즌 낮은 소드 뭐 NLB기나 아니면 2연패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쉽게 시즌 2스 블레이즈 이번 시즌은 NLB 8강에서 마무리하게 됐네요. 낮은 소드는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죠. 바로 재밌어요. 네, 낮은 실드와 지네어 스텔스의 경기가 스토리가 있는 본생 경기. 네. 네. 과연 김남훈 선수 지난 12강 때는 뭐 날아다녔거든요 아리로.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남훈 선수가 분당 CS 2위입니다 2등이죠. 페이커 아래 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과연 오늘 낮은 실드와 지네어 스텔스는 어떤 경기력을 선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두 번째 매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서머 8강 1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